개를 키우는데, 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산책이에요. 그래서 꼭 하루에 한 시간씩, 최소 한 시간씩 그렇게 산책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가가면 그냥 산책이나 시켜주지. 뭐 와서 또 뭐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가면서 산책! 그럼 뭐. 네. 네. 근데 여러분이 다가가면서 산책 그래도 찡심쿵도 안 해요. 왜? 안 갈 테니까. 말만 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말에 반응하는데, 말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유가 되려면 유전자가 반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유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나아요? 그렇죠? 자. 항암제 중에 최고의 항암제, 예,가 있습니다. 그 항암제만 쓰면 암 다 나버려요. 금방 나버려요. 그런 항암제가 있으면 있어요, 있기는. 비쌀까 안 비쌀까?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것일수록 공짜라는 걸 알아야 해요. 최고로 좋은 항암제는 어디서 생산할까? 우리 몸 속에 있는 T세포라는 제약회사가, 제약공장이 생산해요. 자, 이 T세포 안에 있는 이 유전자가 생산해요. 아시겠죠? 공짜예요. 생산하되 어떻게 생산해요? 켜져야 생산되죠. 유전자.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을 아직도 여러분이 탁 여기 가슴에 탁 안 들어있으니 이게 문제야. 지금쯤은 여러분, 아하, 문제가 없구나. 이 유전자가 켜져서 생산하는 항암제는 부작용 없어. 부작용. 부작용도 없고, 내성도 생기지 않아. 지금 항암제 중에 가장 그래도 우리 의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 항암제는 소위 표적 항암제란 거예요. 부작용이 없다. 부작용이 일반 항암제. 일반 항암제를 제1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자. 암세포를 죽이면 된다. 오랫동안 일반 항암제를 써왔습니다. 써오다가 일반 항암제가 안 돼. 왜안 돼요? 암세포를 죽이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온몸의 세포들을 다 죽여. 뇌세포도 죽이고, 예. 간세포도 죽이고, 예. 신경세포도 죽이고. 근데 제일 빨리 죽이는 세포가 어느 세포게? T세포요. 가장 우수한 부작용 없고, 내성도 안 생기는 그런 최고의 항암제를 생산하는 저 T세포를 암세포를 죽인다는 약이 죽여요. 같이 암세포도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암세포만 죽이고 정상세포만 안 죽인다면 저 T세포도 안 죽인다면 저는 뉴스타트 안 해. 왜 해요? 가서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해결이 돼야 돼? 원인. 지금 기가 막혀 있어. 생기를 안 받고 있어. 그래서 유전자들이 작동을 안 해. 그러면 암세포는 활성산소 때문에 매일 생겨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데 생기가 들어오면 SOD를 생산해서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요? 파괴해버려. 그러면 암세포가 안 생기죠. 그런데 생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SOD를 생산해내는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그 SOD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일반 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였다. 암 푹 줄었어. 그러면 병원에서 야 효과를 봤습니다. 이 보세요. 5cm짜리가 어떻게? 1cm로 줄었습니다. 그 눈으로 보기에 효과 있어 없어? 효과 있지요. 그러면 환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요거 이제 한 차례만 더 하면 이 1cm 남은 것까지도 어떻게 싹 다 죽어버리겠구나. 그 말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 죽으면 뭐 해? 자, 그래서 그 암세포를 다 죽였어. 그러면 끝나요?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암세포를 완전히 죽일 때까지 항암치료를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는 동안에 뭐가 묵사발라는 거예요? T세포. 그리고 암세포는 계속 생겨.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 아시겠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항암치료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항암치료 처음 시작할 때는 싱싱했어, 사람이. 근데 항암치료를 반복해서 받는 동안에 죽어가는 거죠. 암은 줄어지고 없어지는데. 그래서 암이 다 줄었다. 이제 집에 가서 신나게 잘 사세요. 그럼 이제 암세포는 어떻게 돼요? 항암제가 이제 안 들어와. 왜? 죽일 암세포가 없기 때문에. 그 항암제가 안 들어오면 여러분, 암세포는 생겨, 안 생겨요? 다시 안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항암치료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뉴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뭐를 도와줘야 돼요? 지금 저거 그림을 보고 누구를 도와줘야 돼? T세포를 도와줘야지. 저걸 왜 죽이면서 치료한다 그러냐 이거예요. 그 T세포를 자꾸 죽여가면서 항암 치료를 하면 할수록 T세포를 자꾸 죽여. 그래서 1세대 항암제. 제 1세대 항암제가 T세포를 너무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거는 가망이 없기 때문에 2세대 항암제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세대 항암제. 그래서 1세대 항암제를 보통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일반 항암제, 제 1세대 항암제가 희망이 있으면 2세대 항암제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 아, 나올 필요 없어요. 2세대 항암제 왜 만들어? 왜? 1세대 가지고 다 해결되는데. 1세대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부작용이, 이 T세포를 죽이는 부작용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 이거 T세포 안 죽이고, 암세포만 죽이는 약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이래가지고, 모든 과학자들이 암세포만 공격하는 약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만들어낸 게 표적항암제예요. 야, 이 표적항암제가 나타날 때는, 우리 온 의학계에서, 이제 암은 다, 이제, 응? 암과의 전쟁에서 전쟁은 끝났다,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이 T세포가 생산해내는 항암제는 무슨 항암제예요? 표적 항암제 맞아요. 왜 암세포만 죽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몸 안에는 다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다 유전자로 깔려 있다고. 그렇죠? 이제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부산물로 생산이 된다. 아시겠죠? 무엇의 부산물이에요? 뭐 하다가 부산물로 생긴 거예요? 에너지 생산하다가,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다가, 당이 들어가서 산소가 들어가고, 스파크 생기가 들어와서, 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다가,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생겼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뭐를 공격해? 유전자를 손상시킨다. 그 유전자를 손상시키면 유전자가 변질되죠. 그래서 정상 유전자를 가졌던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라는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세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을 내되, 어떻게 결론을 내야 돼? 이러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이렇게 된다라는 결론 딱 조리 있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정신만 차리면 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나을 수 있다. 네. 정신 차리세요. 그죠? 좋은 약 나왔대. 좋은 약 아무리 나와봐야 T
T세포가 만들어내는 항암제보다 좋은 거 있게 없게? 없어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내. 왜 그래? 왜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내게 돼 있어? 창조주가 만든 거니까. 초인간적, 전지전능한 존재가 다 뭐예요? 뭐 짜놓은 거예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유전자로 탁 깔아놨어. 그거를 사용해야 돼, 우리는. 그렇죠? 사용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 조리 있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정신을 탁 차리고, 그렇구나, 알았다. 이런 사람이 낳는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참 잘 돼 있네.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종교 나왔대. 아, 그래. 뭐가 좀 이렇게 맨날 흔들리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게 있으면 저도 그거 하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손상이 돼서 변질이 됩니다. 유전자 변질된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줄게요. 암이 나려면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되면 돼? 정상으로 돌아가면 돼. 그렇게 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유전자는 변해.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비정상으로 돌아가도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가 있어. 회복시키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고, 활성산소가 와서 여기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조립이 되어 있던 것이 분리가 되고, 여기, 요거를 DNA라고 부르는데, 요 DNA가 어떻게 됐어요?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졌죠. 그래서 이게 재조립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꺼지고 변질되고, 예. 네. 이래서 암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세포, 이 변질된, 손상받은, 활성산소로 인하여 손상받은, 손상받은 저 유전자가 정상화되어야 되겠죠? 정상화 될 수 있을까요? 정상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생산되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활성산소를 어떻게 중화시켜 버리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면 손상받은 유전자가 정상화되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 DNA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DNA 회복. 한국말로는 DNA 회복이고, 이제 우리 의사들이 쓰는 단어는 DNA, DNA는 유전자죠. 유전자 repair라고 부릅니다. repair. DNA repair. 자, 손상받은 DNA가, 유전자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암 안 나. 예. 네. 푹 죽어 있으면 안 돼. 예. 네. 웃고, 박수 치고, 그렇죠. 함성 지르고, 예. 네. 그럼 싸워야지. 생기로 싸워야지. 그렇죠. 그런데, 키가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첫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 뭐가 있어요? 안다고 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내가 배워서 알게 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예. 믿어야 돼. 아, 그런 거, 예. 그 힘이 불끈불끈 솟지.
생기가 나지. 이게 뉴 스타트예요. 그냥 뭐 먹으면 될까? 예, 네, 뭐 하면 될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래서 생기를 받고 내가. 그래서 뉴 스타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우리 사랑이 걔 이름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한테 산책 그러면 사랑이가 뭐를 하려는지 알고 그거를 믿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다가가면서 산책 그러면 꼼짝도 안 해요. 왜? 말뿐이지 실제로 산책 데리고 안 나갈 것도 알아. 그러면 믿음이 없어. 믿음 없으면 힘 없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됐어. 그렇죠? 근데, 산책! 그러면, 그래, 산책 가면 기분 좋고, 그렇죠? 맨날 집구석에 앉아서 잠만 자다가, 산책! 그러면, 우다닥! 해가지고, 그 산책이라는 뜻에, 그럼 막 꼬랑지 치고 팔짝팔짝 뛰고 막 아양을 들고 막 감사합니다. 빨리 갑시다. 예? 목줄 채우세요. 막 난리가 나요. 그때 왜 난리가 나요? 엔돌핀이 생산되니까. 왜 엔돌핀이 생산돼? 예, 산책이라는 뜻. 그 주인이 나를 산책시켜 주려고 그런다. 고맙다. 가. 얼마, 빨리 가서 오줌 누고 똥 놓아야지. 예. 진돗개들은요, 반드시 바깥에 가서 놓아야 돼. 그래서 그 뜻에 우리의 유전자는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란 것이 바로 내면적 환경이에요.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었는가. 내 내면에 품은 뜻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면에서 뜻 있게 살아야 돼. 의미가 필요해. 의미가. 네.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의미 없다고 느끼면 살아서 뭐 해? 이렇게 되면 뭐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죽지. 죽어야지. 사나 죽으나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네? 그게 안 바뀌면 유전자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여러분의 의미는, 와, 내가 암에 안 걸렸다면, 어떻게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을까? 이거를 모르고 내가 죽어버릴 수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 암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암 참 잘 걸렸다. 암 걸린 김에 뭐예요? 나는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감사하다. 탁 이렇게 확 뜻이 변해야 된다니까. 그거 없이 낳는다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망가진 이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유전자 회복 물질이 세 가지가 있다. 자, 이게 첫째 물질입니다. 소방관 아저씨. 아저씨가 아닙니다. 물질이에요. 그냥 알기 쉽게 만화식으로 아저씨로 그린 거지. 그 다음에는 이 수리공 아저씨.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저씨는 마무리공 아저씨가 이 아저씨들이 있으면 이 세 아저씨들이 협력해서 어떻게 한다?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를 시켜요. 네. 자, 첫 번째 아저씨.
첫 번째 아저씨는 유전자가 망가진 부분을 찾아내는 거지. 야, 여기가 망가졌구나. 그리고 이제 망가진 부분 찾아냈으면 요 부속품은 유전자 부속품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 줘야 돼. 그래서 이 아저씨는 아구가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별로 아구가 안 발달했죠. 그렇죠? 아구가 발달해가지고 이 쓸 수 없게 된 이 유전자 부속품을 잘라 먹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걸 잘라 먹어버리면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이 두 번째 아저씨는 부속품을 가지고 옵니다. 부속품.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 부속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봅니까? 몇 가지 부속품이 있어? 네 가지, 그렇죠. 예. 노란색 부속품,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거를 노란색이 망가졌으면 노란색을 가지고 와요. 왜냐면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고 오세요. 자, 이런 거를 알면, 와, 뭔가 신비롭잖아요? 신비롭다는 말이 뭐예요? 신의 차원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 그런 거를 신비로. 그러니까 초인간적 차원이며, 전지, 전능한 차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결론을 내야 돼요. 그렇구나. 아. 저렇게 되어가고 있는 걸 보니까 이런 현상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면 우리 모두 다 뭐예요? 암 환자로, 암으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서 생산되고 유전자를 이렇게 손상시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암 환자가 안 되고 다 살아가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현상이 꾸준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뭐예요? 않고 있으니까. 왜? 내 마음 속에 무엇만 품고 있어? 두고 보자. 밉다. 막 분노다. 억울하다. 막 꽉 이런 거. 그러니까 빨리 내면의 환경을 어떻게 회복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를 느끼면 된다? 진, 성, 미.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깨달음을 가져야 돼. 그렇구나. 아시겠죠? 그거를, 진리를 알게 된다. 그것을 더, 조금 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조금 유치한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만나서 잘라 먹어버리면 이 부속품을, 딱 맞는 부속품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끼워 맞춰 넣는 거예요. 맞춰 넣으면 세 번째 아저씨는 실하고 바늘을 가져와가서 탁탁 해서 탁 꼬매버리면 변질됐던, 망가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돼? 짜잔, 정상으로 돼. 이렇게 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망가진 유전자가 이렇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새 아저씨가 있어야 돼.
이 세 아저씨들을 우리 과학자들은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영어로 하면 DNA repair enzyme이라고 불러요. 왜 있느냐? 이 DNA repair enzyme, DNA 복구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준비가 돼 있대. 그러면 왜 암 환자가 된 이유는 이 복구 물질 생산이 잘 되지를 뭐예요? 안 왔기 때문이다. 왜 안 왔기 때문이다? 기가 너무 많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결론은 유전자고 그 유전자 문제가 생긴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생기의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야 생기만 받으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라는 이 간단한 결론에 충실하셔야 돼. 충실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생기 말고 또 있겠지 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은 돈 내고 받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뭐예요? 공짜로 받아. 뭘로 받아? 알고 배워서 깨달아서 알고 그 다음에 그 알게 된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는 거야. 공짜야. 생기도 좀 팔 수 있는 거라면 제가 그냥 거부가 될 텐데. 그거는 생기는 누가 주는 거니까 공짜요. 창조주가 주는 거니까 공짜예요. 사랑이니까. 김정은이한테도 주고 있으니까. 자,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탁 와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알았어, 이제. 나는 두려울 거 이제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이 DNA가 이렇게 부속품 두 개씩 이제 짝을 짓고 있잖아요. 이 짝, DNA 짝이 세포 한 개에 몇 짝이나 되는지 아세요? 30억 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손상을 당하면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을 당하면 이 유전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확률은 몇 분의 1입니까? 자, 일단 30억 분의 1 확률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부속품이 몇 개예요? 네 종류. 네 종류 중에 맞는 부속품을 가지고 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손상받았을 때 복구가 될 수 있는 확률은 30억 분의 1 곱하기 뭐예요? 4분의 1 하면 총 몇 분의 1이에요? 응? 120억이죠. 30억을 4배로 해야지. 120억 분의 1. 그래서 이거를 사람을 시킨다면, 120억 쌍 중에 어느 쌍 찾다가 세월 다 가버려요. 그러나 이거를 뭐요? 순식간에 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사는 누가 돼야 돼? 여러분의 최고의 약은 생기가 돼야 돼. 그리고 의사는 누구요? 이상구 박사가 아니야. 그 생기의 출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해야 된다. 그것을 확고하게 믿으라. 이걸 못 믿으면 여러분은 계속 또 더 좋은 약. 더 좋은 약이란 것은 T세포가 생산하는
그 약 이상으로 좋은 건 있을 수가 없어. 그것도 공짜야. 공짜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왜? 그것은 신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닌 약은 비싸요. 주사 한 방에 뭐요? 몇 백만 원씩 해요. 네. 그래서 뭐 일본을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 주사 뭐 몇 방 맞고 오는데 뭐 1억, 2억씩 쓰고 그런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며 내 몸에 암이 생기면 그렇게 나아야 되도록 해놨을까?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이 하면 낫도록 돼 있을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걸수록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나 간단해. 그렇죠. 그리고 특징은 뭐라고요? 공짜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깨달았으니까 아, 이거를 가르쳐야 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다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뭐예요? 힘, 에너지를 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힘까지도 그 생기까지도 공짜로 뭐요? 공급해 준다. 받아들이기만 해라. 좀 믿어주고 받아들이기만 해줘라. 그리고 나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잘 듣는 놈은 낫게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 표적암제가 나왔을 때, 우리 의학계에서는, 이제 암을 정복했다. 한 1년 지나니까, 아, 이것도 아니구나. 왜 그래요? 표적항암제는 일반 항암제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약도 잘 듣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그러니까 약 잘 듣는단 말은 암세포도 잘 죽여. 그리고 T세포도 별로 부작용이 없고 죽이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써보니까 예상하지 않았던 부작용도 많이 생산돼요. 피부가 막 트고 막.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표적 항암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첫 달, 둘째 달, 2개월째, 3개월째,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은 이거는 환상적이야. 몇 달째가 제일 환상적이게? 첫 달. 1개월 됐다 해서 와, 암이 막 푹 죽어. 2개월째도 죽인 죽은 주는데 첫 달만큼 푹 죽지 않아. 3개월은 그래도 죽는데 별로 안 죽어. 4개월 소식이 없어. 5개월 뭐요? 안 들어요.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내성. 여러분, 모든 것을 죽이려고 그러면 반드시 내성이 생겨요. 요즘 병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병원
병원에서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이 제일 위험해요. 왜? 병원 박테리아들은 병원에서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이 병원에서 그렇게 깨끗이 해도 그리고 병원에서 자꾸 항생제를 주잖아요, 환자들에게. 그러면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들이 병원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걔네들은 항생제를 아무리 센 거를 줘도 어떻게? 안 죽어요. 그게 걸리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병원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이 귀로 들어가서, 이 귀에서, 중이염이 생긴 거야. 염증이 생긴 거야.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독소를 자꾸 주면 어떻게 해요? 그 독소를 이겨내고 살아남기 위하여 내성을 생겨요. 그래서 박테리아도 항생제, 자기를 죽이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예. 그 다음에 농촌에서 쓰는 뭐예요? 살충제도 내성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네요. 그 농약 안 들어. 그러니까 농약이 자꾸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벌레들은, 해충들은 뭐예요? 점점 내성이 생겨.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죽이려면 안 죽겠다고 내성. 그럼 내성은 어떻게 생길까? 어떻게 생길까요? 자, 여러분, 술도 못 먹는 사람이 결국 마시게 될 수 있게요, 없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조금씩 마시고, 조금씩 없어. 결국 술 고래가 될 수 있어. 왜 그렇게? 유전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사람은 술 못 먹는 사람인데, 자꾸 먹는 거야. 조금씩. 그러면, 술은 그 알코올이기 때문에, 알코올은 뭐 하는 데 써요? 소독하는 데 쓰잖아요. 소독이란 말은 뭐 하는 거요? 죽이는 거야. 뭐를 죽여?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균 죽이는 거나 세포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소독, 알코올을 자꾸 마시면, 이거 마시면 죽는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특히 간세포에서 유전자가 깨어납니다. 술 해독 물질이라는 것을 미국말로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스, 술 해독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겨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점점 강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술 많이 먹어도 끄떡 없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게 이제 유전자가 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은 술꾼이 될 수 있어. 왜? 그게 유전자가 변했다는 증거거든. 항암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라는 것은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자, 어떤 암세포가 있다. 이제 이게 암세포다. 그러면 암세포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암세포. 그러면 옛날에 없던 정상적이지 않던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변질해서 생기면 반드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암세포요. 그게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아, 그러면 암세포만 죽이려면 뭐 있는 거? 저거를 문패라 그래요. 나는 암세포인데 내 이름은 이거요. 그 문패. 요게 있구나. 옛날에는 이거 몰랐어. 그래서 그 저 문패를 표적으로 삼고 정상세포는 나는 암세포라는 문패가 있게 없게? 없어요. 그래서 특수한 약을 제조해가지고 그 문패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게 표적항암이에요. 자, 왜 표적항암제 내성이 잘 생기냐 하면 아, 이 문패가 있으니까 약이 들어와서 다 죽여, 안 죽여? 죽이니까 어떻게 되게? 문패를 빨리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유전자가 문패를 갈아치게. 그 기간이 한 4개월, 5개월 걸린다는 거죠. 예. 안 돼요. 다 살아남기 위하여. 그래서 인간의 기술로는 안 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한 적어도 5개월, 6개월 지나면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겁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표적 항암제 먹어도 효과도 없어. 암도 그대로 있는 거야. 부작용만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쓰고 있어요. 1년, 2년. 예. 네. 아시겠죠? 왜?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봐. 암 또 퍼질까 봐. 먹어도 암 퍼지는 그 전이를 예방할 수 뭐예요? 없다고. 왜? 문패가 바뀌어가지고, 그 먹어봐야, 새로 생기는 암세포 죽이지를 뭐요? 못하는데, 그걸 먹는 거야, 계속. 얼마나 또 비싸요.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 그저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그 옛날에 들었거든. 응. 이런, 뭐를 좀,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뭘 좀 알라고 그러세요. 그냥 잘 들었잖아, 옛날에. 그럼 지금 뭐 계속 먹어도 조금은 듣겠지, 뭐. 이런, 그래도 약인데. 그게 정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뉴 스타트를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다 약은 누가야? 이 아저씨들이 약이야. 저 누가 만드는 약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좀 유치하게 들리겠지만 그것이 최첨단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만큼 첨단 과학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리 인간은 인제 유전자에 대해서 와 그러네, 이야 진짜 그러네 하고 탐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창조주가 해놓은 일이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2세대 항암제도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2세대 항암제, 표적 항암제까지도 별로 희망을 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몇 세대가 나와야 돼? 네, 3세대 항암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2세대 항암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합니까? 1세대는 못 쓰겠다. 그래서 2세대가 나온 거야.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3세대가 나와 있어. 그거를 면역항암제라고 합니다. 3세대가 나와 있어.
3세대가 나왔다는 것은 2세대가 뭐요? 2세대도 안 되겠구나. 라고 알게 됐으니까 3세대가 나오죠. 그래서 면역항암제가 3세대. 자, 면역항암제는 뭐냐, 3세대. 자, 이 면역항암제가 나와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1세대 항암제, 일반 항암제, 2세대 항암제 나올 때도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싱큼도 안 했어요. 웃기지 마라. 면역항암제쯤 나와야 그게 진짜지. 왜 그래요? 암 환자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기 때문에? 면역에, 면역력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암 환자. 면역력은 고칠 생각지도 않고 뭐예요? 맨날 암세포 죽일 생각만 하니까 그거는 우리 노벨상을 줄 가치가 없다. 그래서 수많은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개발이 됐을 때도 노벨상 안 줬어. 드디어 의학계에서 면역 항암제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와, 드디어 너희들이 의미 있는 개발을 했구나. 그래서 노벨상 줬어요. 지금 몇 세대 항암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4세대 항암제. 그건 뭐를 뜻하는 거예요? 인간도 노벨상까지 받은 면역 항암제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4세대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4세대 항암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 면역 항암제라는 것은 뭐냐. 이, 여러분이 뭘 모르시면, 면역 항암제는 쓰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항암제인 줄로 뭐예요? 착각을 했어. 그래서 T세포들이, 면역 항암제를 쓰면 T세포들이 꼼짝을 못하고 암세포, 그래서 이 암세포를 만나도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T세포를 강화시켜서, 강화시키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잖아. 그러면 T세포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대로 하면. 생기를 받아서 T세포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면, 그러면 이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그게 이제 진짜 면역 항암제. 우리 몸에서는 이미 면역 항암제를 생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면역, 최고의 면역 항암제를 생산하고 있지를 못하니까 암세포가 안 죽고 자꾸 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생기를 받는 길이 면역 항암제를 먹는 것보다, 사용 주사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뭐예요? 더 나아요. 근데 이 면역 항암제는 실제로 T세포 안에 있는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주는 역할을 하면 그거를 진짜 면역항암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현대의학이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생기, 힘, 자연치유력. 현대의학에서는 그 생기의 존재 자체를 뭐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다 물질 차원이야, 물질 차원. 그러면 물질 차원에서는 여러분의 꺼져 있는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켜줄 수 없지요.
그 생기를 현대의학이 안다면 현대의학도 다 뭐를 가르치고 있겠어? 뉴스타트. 그러나 생기가 없으면 뉴스타트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생기 얘기하면. 예.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면역력을 실제로 강화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면역 항암제를 쓰면 와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죽이는 일이 생겨. 어떻게 해서 그러냐?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그걸 보여드리면 이것도 세포고 이것도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무슨 세포? Cancer cell,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노란색 세포는 무슨 세포? T세포예요. 자, T, 혈관 속에서, 피 속에서 혈관을 돌아다니고 있는 암세포를 이 T세포가 만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런 현상을 뭐라 부르냐면, recognition이라고 불려요. recognition. recognition은 인정,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면 악수를 딱 하거든요. 악수를 하면서 암세포는 반드시 뭐를 제시해야 돼, T세포한테? 나는 암세포라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T세포가, 아, 너는 암세포 맞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인식을 딱 하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민원 창구가 또 하나 더 있어. 그렇죠? Y자 거꾸로 한 것 같은 CD28이라는 민원 창구가 있는데, 암세포가 이 CD28이라는 민원 창구에 다른 서류를 제출을 해요. 그 서류가 B7이라는 서류예요. 이 서류 제출을, 민원 서류를 T세포가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놀랍죠. 그제서야 T세포가, 네가 암세포구나. 그리고 네가 이 민원을 청구를 했구나. 그러면 죽어줄게. 그러면 여기에 민원 청구한 이 청구서는, 청구 서류는 무엇을 해달라는 청구예요? 죽여달라는 겁니다. 암세포가 나는 더 이상 이 몸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을 느끼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T세포가 죽여주게 되어있다. 이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거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어떤 걸 만들어내면 되겠어? T세포가 이 암세포를 죽이도록 만들려면 뭐만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암 환자들의 몸에서는 이렇게 악수만 하고 끝납니다. 아, 너는 암세포구나. 네, 저는 암세포 맞습니다. 그러고서 암세포들이 민원 청구를 하게 안 하게? 안 해요, 안 하고. 또 봬요? 그러고 또 헤어져 버려. 그래서 이제 악수를 딱 하면, T세포세요? 그렇구나. 힘드시죠? 저는, 암세포인 저는 뭐요? 신납니다. 생기도 안 들어오고, 살만 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뉴 스타트로 오시면, T세포들이, 암세포들이 뭐 만나는 거예요?
IMF. 왜 생기를 막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몸 안에서 내가 도저히 살 수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왜? T세포가 점점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라고 민원을 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야 될 필요가 뭐예요?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민원을 빨리 내는 사람도 있고 민원을 민기적거리면서 암세포가 민원을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금방 민원을 암세포들이 빨리 끝나는 게 좋겠다. 나 죽을래. 그래서 민원을 청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생기가 넘치는 사람. 야, 이렇게 해서 나는 날 수 있구나. 탁 이런 사람. 민원을 민기적거리고 안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글쎄, 정말 뉴스타트로 나을 수 있을까? 그러면 암세포가 그거를 감지를 합니다. 아, 이 사람 뉴스타트의 전적으로 뉴스타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구나. 그러면 이 사람 몸은 앞으로 내가 살아나갈 수 있구나. 그럼 민원 안 내는 거예요. 자, 이거를 과학자들,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잘 증명해 놓은 기초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요 사실에 입각해서 약을 만들면 되겠다. 그럼 약을 만들 때, 무슨 약을 만들면 돼요? 요 민원 창구, CD28이라는 요 물질을 분리해내요. 다 분리해내서, 요 CD28하고 유사한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주사를 주면 돼. 그죠? 그 CD28은. 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혹은, 또는 뭘 하면 돼? 아, 이 B7이라는 물질을, 유사 B7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B7을 만들어서 주사를 탁 놓으면, T세포들이, 죽여달래내는데, 암세포들이. 그래서 죽여요. 그러니까 T세포가,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져서 진짜로 T세포가 강화된 건 아니고, 어떻게 강화된 것 같아요? 가라로. 가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가라는 금방 들통나요, 안 나요? 그게 금방 들통이 나버렸어. 그래서 이게 안 듣는다는 사실. T세포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 이거 가라네? 이렇게 돼서 안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4세대 항암제가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면역력은 생기를 받고 뉴 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강화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시면 진짜 면역항암제가 다시 그 유전자가 켜지면서 생산될 수 있어. 그 비싼 면역항암제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암세포와 이 T세포는 항상 서로 교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나보고 비리비리한다. 그러면 암세포는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나보고 뭐예요? 야, 이게 정신을 차려가는 것 같아.
그러면 T세포, 아, 암세포는 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T세포고 이게 암세포인데 암이 막 T세포가 비리비리 하니까 막 활동을 하다가 여러분이 뉴스타트 오셨다, 정신을 차렸다, 생기를 받는다, 건강식이 들어온다, 운동을 한다, 면역력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암세포들은 약화됩니다. 더 올라가면 더 약화되고, 더 올라가면 약화되고. 이래서 드디어 암세포와 T세포 사이의 균형, 이것을 면역 암 균형 상태라고 그래요. 이 균형 상태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암세포를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균형이 딱 잡히면 암세포는 더 이상 활동을 뭐예요? 정지하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암 동면 상태. 그래서 암 동면 상태만 되어도 여러분이 지금 말기다. 온몸에 다 퍼졌다. 그런데 면역력이 올라갔다. 그러면 암세포들은 사기, 말기래도 암세포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고 동면 상태에 들어가면 그 동면 상태만으로도 걱정할 게 없어요. 1년을 갈 수도 있고 2년을 갈 수도 있고, 10년을 갈 수도 있고, 15년도 갈 수 있어요. 동면 상태만 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일은 빨리, 뭐예요? 예, 네, 빨리 면역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암세포들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도록만 하면 1차 목적은 성공한 거예요. 더 이상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는다면. 이런 동면 상태에 안 들어가면 내 암은 지금 말기이기 때문에 병원서는 6개월 내지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런다. 그렇게 선고를 받았더라도 이제 생기를 받고 뉴스타트로 면역력이 강화되면 암세포들은 자연히 떨어져서 동면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암 동면 상태만 이루어지면,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희대 교수라는 암 전문의사입니다. 이희대 박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자 후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도 암 걸려가지고 유명해졌어요. 재발한, 11번 재발한 암 사기. 이 사람이, 네, 결국, 지난 한 6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 투병기 책을 쓰고 강연도 많이 하고 이분이 연세의대 교수 겸 영동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이었어. 그 이분이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본래는 2기. 아, 이거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항암 치료도 자 효과가 좋아서 암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뭐 재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재발했지. 그래서 또 치료받았어. 또 좋아졌어. 그래서 한 몇 차례 치료하고 6개월 후에는 암 사기가 돼버렸어요. 왜 암사 2기로 시작하고 암 치료 받고 좋아졌다 했는데 왜 사기가 됐게? 면역력을 다 망가뜨려 놨으니까 암 치료. 그렇게 결국 말기가 됐어. 그래서 이분 책방에 가면 있습니다. 희대의 소망이란 책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 다 읽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 이제 그 후배 의사들이 교수님, 이제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선고를 받고 포기했습니다. 자, 6개월 치료하고, 6개월 선고 받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이분이, 아, 내가 가만 생각을 좀 해보자. 왜 내가 이렇게 암 전문 의사가 암 환자가 됐을까? 했더니 자기가 너무 뭐요? 아,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다. 내가 이 암학계에서 뭐요? 최고로 성공한 그런 학자가 되고 싶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논문 쓰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까지는 내가 나 자신의 만 유명해지고 그러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암 환자 됐으니까 이제 내가 이 앞으로 6개월 남은 세월 동안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그 암 환자들 그 동아리 이런 데 나가고 이래가지고 방송 극동 방송 이런 방송 있죠. 그 기독교 방송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암 환자들 전화 받고 상담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아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하나 누구와 채식을 하라 그랬어. 그리고 운동을 하라 그랬다.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더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뉴스타트. 그걸 듣고 아 일리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채식을 하게 되고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렇게 아파도 운동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었다. 그렇게 되니까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래가지고 이분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암 사기인데 11번 재발했어. 왜? 뉴스타트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면역력이 강해져서 암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왜 재발했을까? 조금만 줄어들면 뭐 또 뭐 했게? 또 항암했어. 아, 이제는 항암할 수 있을 정도로 줄었다. 여러분, 줄어들었으면 항암을 그만하고 그래서 노래 부르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그랬을 때는 그것만 계속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줄어들면 이 사람들은 암 전문이니까 암 전문의들은 무슨 생각하는 게 이제 항암 치료해 하면 된다.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자꾸 파괴가 돼서 사기까지 가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으면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련 안 버렸어. 또 하고, 또 항암 치료, 또 항암 치료 또 하면 또 T세포 또 죽이기 때문에 또 암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항암 치료 못하니까 이제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12년인가 살아서 12년. 그 암이 무슨 상태에 있어? 동면 상태에서. 계속 사기야. 이분하고 아마 이분도 김성규 의사라고 이분도 유명해졌습니다. 암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도 제 연세의대 후배예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려면 연세의대로 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어떻게 수술만 받고 항암 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 대신 산 속에서 지리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뉴스타트 한 거예요. 이분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항암 치료. 자, 여러분, 진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은, 김성규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모두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이 고집을 피운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어요. 옆에서 자꾸 나는 항암 한다, 나는 뉴스타트 할 거다. 옆에서 애원하는 사람에서 아 그래도 자, 여러분 암 환자에게 가장 나쁜 건 이 스트레스예요. 근데 옆에서 그렇죠? 애원한 그러니까 애원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마누라였겠죠, 물론. 난 항암 안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다니. 김성규, 가정의학 전문의,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아무리 손익 계산을 해도 항암 치료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을 더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항암 치료가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자연 수명이라는 게 뭐예요? 항암 치료 안 하고 얼마나 사느냐. 항암 치료하면 얼마나 사느냐. 그래서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항암 치료를 하니까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보다 이게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깨닫느냐? 왜 지리산을 갔느냐? 그래서 자연 수명도 보다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지 않을까. 내가 지금 암에 이렇게 암 환자가 된 것은 뭐 때문인데? 나의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 생활 습관부터 뭐예요?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리산 들어갔대요. 생각과 생활 습관 바꾸자 이거. 그래서 김 씨가 직장암 3기 선고를 받은 것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1998년 5월 진료를 마치고 새벽까지 뭐예요? 술을 마시는 일이 예사였고 술과 고기와 튀긴 음식을 좋아했고 몸무게가 뭐예요? 세상에 100kg가 넘었대. 네. 그러다가 지금 날씬해졌어요? 안 졌어요? 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강화되고 암은 없어지고. 그 재밌는 얘기는 이분이 지리산에 들어갔을 때 부산에 살고 있는 자기 사촌 형인가 사촌 동생도 이 대장암인가 걸려가서 같이 들어왔대.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지리산 공기도 좋고 지리산 물도 좋고 똑같이 채식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나아버렸어. 그 사촌은 죽었어. 왜? 핸드폰. 맨날 통화해. 그러면 안 되지. 지리산에서 사업한 거예요. 계속 내면의 환경은 바뀌지를 않았던 거예요. 계속 유전자가 안 켜지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생기로, 그 깨달음과 믿음으로, 아시겠죠? 생기를 받으셔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